예, 자, 우리 지적공부 이제 작성하고, 그 지적공부에 무엇을 등록하는지, 자, 최소한 그 등록사항은 꼭 잡고 가셔야, 날것 같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등록사항은 몇 문제 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꼭 잡으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84페이지. 기타 지적에 관한 장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세요. 참, 뭐안 보셔도 상관없고, 지적공부 아닌 장부들은 시험에서 거의 관심사를 안 두니까. 일람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도 있고 자 교재 86페이지 87페이지 서식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지적공부 양식 보기도 있는데 그거 뭐 지상경계점 등록부고 양식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시면 89페이지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적공부 아닌 장부 중에서 자 부동산 종합공부 제일 위에 제목 나오죠. 제목을 그대로 형광펜치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도입된 지한 5년 정도 됐는데, 도입되고 나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예전서부터 다 있었던 것들인데, 지적공부는 아니든, 부동산 종합공부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도입 5년 전에 하고 나서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 볼게요. 자, 이제 관리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을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는 관리하는 정보 체계의 관리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대로 편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얘기들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반가로 2.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에 무엇을 등록 관리하느냐가 등록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2번 눈으로 가보시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2번은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두 개를 묶으셔야지. 자, 묶고 나서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땅을 거래하고 싶다, 건물을 거래하고 싶다 하면은 땅 정보를 확인하여야 건물 정보를 확인하여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땅이든 건물이든 땅이라고 이제 볼게요. 내가 거래하고 싶은 목적물이 땅이다라면 내가 어떤 목적물 땅을 갖다 거래할 것인지 거래 목적물 땅의 위치, 소재지역, 몇 번지 땅인지 용도, 지목, 땅의 넓이 얼마 되는 면적 그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법률 용어로 부동산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 확인하고 싶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공적 장부 무엇을 확인해야 부동산 표시 확인할 수 있죠?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하려면 토지 대장 이렇게 하면 끝나지 뭘 토지 대장 이래면 되지 뭐.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내가 거래하고 싶은 물건이 건축물이다. 그럼 내가 사고 싶은 건축물 어디에 있는 건축물인지 소재 몇 번지 땅의 건축물인지 지번 건축물 종류 뭐로 사용되는지 건축물 구조가 뭐로 지어졌는지 건축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 뭐를 갖고 확인을 해요? 건축물 대장.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려면은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려면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면은 무엇을 확인해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땅 소유자가 누구지? 땅 주인을 알아야 그 사람한테 가서 땅 나한테 팔래요 하잖아요. 건물 주인을 알아야 건물 주인을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건물 나한테 팔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건물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무엇을 통해서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 해야지. 옛날 용어로 등기부등본 떼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고. 현행 법률은 등기부등본이라는 건 없어. 다시 용어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던져드린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그러면 자 다시 부동산 표시를 확인할 때 이제 실무하실 때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싶으면 뭐를 통해서 확인하고 대장을 통해서 자 소유자로 확인하고 싶으면 등기사항 증명서 아 국가공적장부를 따로 하나 또 따로 하나 대장도 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 됐죠? 안 끝나. 만약에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토지라면 이 토지가 자 내가 땅을 사게 돼. 이 땅을 사갖고 내가 집을 짓려고 하는데 이 땅을 갖다가 사게 되면은 집을 갖다가 바닥을 얼마만큼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죠.
그 확인할 뭘 갖고 확인해야 되나? 땅안 사봐갖고 뭘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거기에 다 나와. 내가 사고자 하는 목적물이 땅을 갖다가 어느 지역, 용도 지역이 정해져야 용도 지역 안에 건폐율이라는 게 정해지고 용적률이라는 게 입혀지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강조드렸는데 이번 주에 3월 달에 용도 지역 21가지 암기 안 하면 다음 달에는 공부할량이 따따블로 늘어납니다. 용도 지역을 반드시 입혀야 돼. 21개 용도 지역을 입혀야 다음 과정에 21개를 또 건폐율이 입히고 그럼 42개를 입히면 그 다음 과정에 이제 용적률을 갖다가 21개 입히면 최종적으로 63개를 갖다 입히는 작업을 6월 달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못해. 하나씩 지금 단계별로 해나가야지. 그럼 첫 번째 용도 지역이 21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구분되어 있는 21개 용도 지역 작업을 하셔야 다음 과정에 21개 안개가 돼야 거기에 21개를 다음 과정에 또 입혀야 돼. 건폐율을 입혀야 돼. 21개를. 그래 42개가 입혀지는 거. 거기에 이제 마지막 21개 이제 용적률이라는 걸 입힐 수가 있어요. 나중에 총 63개 한 번에 익힌다고 용 빼는 재료 있어도 암기력 그렇게 안 돼. 일반인은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자 이제 가게요. 그 뭐에 어때요? 지금 저기 있대요. 그러면 땅을 갖다가 내가 집을 지려고 공장을 갖다가 지려고 땅을 매입한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다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용도 지역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 그 용도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려면 뭐로 확인해야 되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땅 가격을 땅 가격을 알려면 뭘 갖고 확인하죠? 땅 가격. 아, 공시지가 해야지. 공시지가 땅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확인하려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의 하단에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갖다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일은 언제? 1월 1일. 그러면 그걸 갖다 결정하는 시기는? 아직 학교는 안 갔구나. 4월. 4월 대야 1월 1일 소급해서 그날 공시지가가 4월 달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1월 달 공시지가 기준은 이제 2월 3월에 뭘 받고 뭘 봐도 이의 신청 받지. 공시지가가 나오면 요거를 정할 건데 와서 이의 신청해야. 그럼 이의 신청 받아주고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1월 1일 공시지가 얼마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4월 달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배울 것이고. 자 그럼 갈게요. 자뭔 얘기냐? 지금 이제 봤다시피 똑같은 하나의 토지 건축물을 갖다가 거래하려면은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갖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적 정보 따로따로 다 확인해야 돼. 대장도 확인해야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확인해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확인해야 되고 공시지가도 확인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합해서 확인하도록 만들어놓은 장부의 이름이 무엇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음? 예. 자, 그러면 그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뭔지 감 잡으셔야 돼요. 민원인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장부라는 거예요. 왜? 종전에 똑같은 토지 건물 부동산 거래하려면 각종 국가의 공적 장부를 따로 최소한 3개에서 4개, 5개까지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되는 걸 통합해서 하나로 일견해서 한눈으로 볼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장부 이름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부동산 종합 공부에 1번, 2번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하죠. 그다음 3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기타 부동산 효율적인 부동산 관련된 정보, 종합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다가 옆에 쓰세요. 그 대통령까지 안 썼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지금 이렇게 왜 길게 설명을 드렸느냐?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 묻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 건물 정보가 긴 것은 아닌 것은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를 묻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 관리해요, 안 해요? 하죠. 3번에 하잖아. 근데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문제 그것밖에 없어, 낡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청과 공부에 등록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정도만 메모해 두십시오. 그 3번 옆에다 메모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간에 건축물 이용 및 규제 X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아시겠지. 자, 됐고요. 자, 교재 넘겨보시고. 91페이지. 지적공부 보존관리. 자, 지적공부 보존관리. 이것도 지문 잡는 거예요.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지문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들 잡아나가기. 자, 지적공부 보존관리. 양가로 1. 지적공부 보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거기서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적서구에, 지적서구 형광펜.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영구히 보존 키워드 형광펜. 동작구청장은, 자, 거기 들어보세요. 테이프 해보죠. 자, 동작구청장이 노량진동 땅, 자, 어디에다 등록해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놨죠. 그 지적공부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이걸 갖다 동작구청에 어디에다가 지적서구라는 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7가지 지적공부 관리 보존하래요. 자, 일정한 기간 동안 아니면 영구히 보존 관리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반출. 자, 반출, 기억, 천재지변. 지적소구 바깥으로 반출할 수 있는 사유는 첫 번째, 천재지변이 있대요. 자, 그건 뭐다 아니까 뭐 별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니은번. 천재지변 아닌 사유로 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가 니은번입니다. 상급권한자의 승인이 있으면 반출 가능해. 그럼 동작구청장은 지적서구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갖다가 반출하려면 천재지변이 있으면 당연히 반출한 것이 가능한 것이고, 천재지변 아닌 사유로 반출이 가능한 사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시험에서 잘 냅니다. 지문으로, 개별 지문으로. 상급권한자 누구요?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적 전산자료, 자, 그 옆에다가는 가로해놓고 쓰세요. 메모해주세요. 아, 메모 안 하셔야 되겠다. 거기 형광펜 첫 번째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렇게 나가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형광펜 치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토지대장 지적도가 이거 종이 카드로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전산했다가 옮겨놓은 기록물을 갖다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법률 용어를 사용해. 그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가 종이에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옮겨놓은 기록물을 갖다 뭐라 부른다? 그것만 용어가 들어오면 돼. 그걸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자 크게 들어보세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 지적도는 자 어디에 보관 관리하고 있죠?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어디에 보존하여 관리하고 있죠? 해당 청사에 동작구청장이 지적소원청이니까 해당 청사는 동작구청 청사에 지적 서구에다가 보존해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대장 전산 기록물을 뭐라고 부른대?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 전산 기록물을 뭐라고 부른대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른대잖아요.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은 자 누가 관리하고 있대요?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물어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절대 아니니까 이게 시험 문제죠. 지적소관청이라고 안돼 있죠? 예,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뭔 얘기냐? 거기 들어보시죠.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은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해당 청사 지적서구에다 영구히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 전산 기록물은 동작구청장만 있대요. 동작구청장만 갖고 있대요. 영등포구청장도 갖고 있대요. 강서구청장 다 호환된대. 강남구청장 다 호환해서 그걸 갖다가 관리하고 있어야지. 아, 이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대장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고, 지적소관청이 해당 청사의 지적소에 관리하지만,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정보처리 시스템은 노량진
동작구청장만 관리하는 거예요? 강남구청장도 그 노량동 10번 입힐지 전산정보 시스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각 구청장이 다 관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용어를 변별할 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자, 2, 뭐, 참고 얘기고. 3, 지적공부 공개.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지적공부를 열람 등본 발급 발의되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한다. 해당 지적소관청 현관팬. 자, 그럼 이거죠, 이거. 노량진도 10번 입힐지 토지대장 지적도 열람 등본 발급하려면 누구한테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지. 10번 입힐지 토지대장 지적도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하려면 누구한테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하면 된다? 동작 구청장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 동작 구청장에게. 그러면 자, 해당 자, 노량진동 10번지 입힐지 토지대장 전산 기록물은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정보처리 시스템은 동작구청장만 갖고 있을까? 강남구청장도 갖고 있을까? 강남구청장도 갖고 있겠죠.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그 전산 기록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10번지 입힐지 토지대장 정보처리 시스템을 갖다가 기록 열람 등본 발급 받으려면 누구에게? 해당 지적소관청이 절대 아니겠지. 시, 군, 구청장, 읍면, 동장에게 등본 발급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독립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구별할 줄 아셔야 돼. 밑줄 긋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 못 받아들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야. 이 책에 뭐 시험에 100%다 나오는데 뭐. 근데 왜 붙고 떨어지고가 이걸 갖다 밑줄 못 그어서 붙고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겠죠.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뒤로 넘겨보세요. 95페이지. 개별 지문. 지적공부 복구의 지적공부 복구란 천재지변 기타 원인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멸실훼손 당시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관계 자료를 토대로 멸실 당시 지적공부를 다시 복원하는 것. 자, 그러면 그건 키워드가 지적공 복구는 요걸 전제로 합니다. 자, 지금 지적공부가 7가지 있었죠. 요 7가지 지적공부 어디에다가 보존 관리하고 있었어요? 해당 청사의 지적 서고에 영구히 보존 관리하고 있었죠. 그럼 지적 서고가 동작구청에 지적 서고 설치된 데 불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재질이 종이죠. 그럼 이거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이걸 다시 복원시켜 주는 작업을 범위에 뭐라 본다? 지적공부 복구.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관리하는 저작물은 적용되는 얘기다,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적용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게 전제돼야지. 왜 그러냐? 정보 처리 시스템은 동작구청에만 있어요. 강남구청에도 있어요. 강남구청에도 있으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 기록물이 갖다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에러가 났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백업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백업본을 갖고 그걸 원본을 다시 복구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지적공부 복구라는 거 전제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 얘기다를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처리 시스템 기록물은 제외를 전제로 하는 얘기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청이 불이 나서 이게 불타 없어졌다는 거죠. 이걸 동작구청장이 살려주는 작업을 뭐라 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난건 간단합니다.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는 누가 복구해야 된다? 첫 번째 알아두시고 해당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는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상급 권한자죠.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복구하는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는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고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자, 이제 그 정도.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거기에 95페이지 중단에 핵심 체크 나와 있죠. 그럼 핵심 체크는 뭐냐? 자, 복구 자료에서 보시면은 복구 자료에서 쭉 열거돼 있는데 쭉 열거돼 있는데 8가지 복구 자료가 지금 열거돼 있죠. 자, 이제 그거는 위에 지문을 갖다 이제 보셔야 돼.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가 있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표시의 복구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복구 자료에 의하고 소유권에 관한 복구는 등기된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복구.
미등기 토지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개별 지문 주의하셔야 돼.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복구는 등기부 기준으로 복구. 다만 미등기 토지일 때는 뭐에 의해 복구?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 그거 구분하는 지금 용어를 구분해 주세요. 자, 됐고요. 그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복구 절차는 96페이지 따로 볼 필요 없어요. 난이도 어렵게 나올 때그 흐름도 이해하는 문제를 내는데 여기까지 뭐 접근한 건 15년 전에 한번 내고 그 상위 난이도 한 번도 낸적 없어요. 자, 그다음에 98페이지. 자, 이제 이쪽은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자, 갑니다. 자, 토지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이동. 자, 이 토지이동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필지라는 게 정해지려면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갖다 등록하는 걸 법률용어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토지의 표시를 갖다가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이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땅을 이제 처음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 그다음에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기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돼요. 이제 서류 합의했으니까 첫째 시간은 이제 주무신 분은 이제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 어디에서 어디로? 2번에서 어디로? 1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옮기는 행위를 뭐라 본다? 등록 전환.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거 지분이 없잖아. 자, 이걸 갖다 어디에 등록하는 거? 1번에. 그다음 또는 3번에 등록시켜주는 행위를 뭐라 합니다? 신규 등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쭉쭉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둘째 시간 지적금 작성 원리를 교재는 안 나와요. 그 모르시면 이쪽 풀어나가기 힘들다고. 자, 그다음에 자, 분할. 분할은 이거지 뭐. 1번. 2번, 3번에 한 필지로 등록돼 있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분할이야. 그럼 마찬가지죠. 2번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몇개 이상으로?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지. 2개 이상으로 만드는 행위를 뭐라 본다? 분할. 그러면 1번도 2개 이상으로 만들 수 있고, 2번도 2개 이상으로, 3번도 2개 이상으로 만드는 행위를 뭐라 본다? 분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합병. 거꾸로 뒤집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가면 합병 아닌가요? 2개 이상의 토지 대장을 몇 개로 하는. 실무 이거 할때또 혼동하시는 거. 현재 두 필지 땅에 담장 허무는 게 합병이 아니고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합병은 구청에 두개 이상의 지적금을 몇 개로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지. 거꾸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합병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지목 변경. 자, 요거는 지금 토지대장 서식에 지목란이 있었죠. 지목란이 한칸 있었어요. 우리 첫째 시간에 배울 때 여러 칸이 있었어요. 빈 공간 여러 칸이 있었죠. 그럼 지목 써져 있으면 그 밑에 빈칸에다가 다른 용도로 그 지목의 기록을 바꾸는 행위를 법률용어 뭐라 본다? 지목 변경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입니다. 자, 뭔 얘기냐? 현지 토지가 이렇게 있었고 요 토지가 1번에 등록돼 있다 또는 2번에 등록돼 있다 또는 3번에 등록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현지 토지 여기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바다가 됐으면 지적 공부는 땅이어야지만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 그럼 토지가 바다로 돼 버리면 이 지적 공부 1번, 2번, 3번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요 기록 사항을 땅이 이제 법적으로 없어졌으니까 땅 쉽게 사람 사망 신고하듯이 땅도 바다가 됐으니까 땅 사망 신고를 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이끌어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게 있어요. 축척 변경. 이건 첫째 시간에 지적 공부 작성해서 자, 어디에 등록된 땅이냐면 어디에 등록된 땅? 1번. 그럼 1번에 등록된 땅 축척 몇 가지냐? 7가지 사용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 그게 축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밀도가 큰 축적이에요, 작은 축적이에요? 작은 축적이죠? 자, 그러면 이걸 세로 측량하는 거지. 자, 세로 측량해서 얼마로 세로 측량하냐면 이렇게. 일로 세로 축적 측량하죠? 그래갖고 뭐를 작성하는 거? 3번이 뭐죠? 토지 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notebook를 세로 측량해갖고 구청장이 만들어주는 행위를 갖다가 축척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축척 변경 전에는 땅이 어디에 등록돼 있었는데 토지 대장 지적도에 큰 축적으로 작은 축적으로 작은 축적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1세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하면 1915년 작성됐다면 1세기 전 얘기 아니야. 1세기 전에 그 지역의 땅이 자, 대충이었기 때문에 정밀도가 낮게 등록돼 있었죠,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이걸 1세기 지나서까지 계속 유지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땅을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맨날 지적 민원 분쟁 관계가 발생해. 땅주인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하고 구청 지적가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 그 지역의 땅을 갖다가 새로 포맷해서 정밀하게 새로 측량 들어가는 행위를 갖다 축척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축척 변경하면 자, 얼마의 축적으로? 500분의 1을 축적으로 새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고 그리고 종전에 없었던 무엇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사유들이 있습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게 이제 요거 하나씩 이제 짚어나가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98페이지 지문 볼까? 자, 토지 이동 현행법상 토지 이동이란 지적 공부의 정리 내용을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와 같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 변경하거나 개별 공시지가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토지 이동에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축적 변경,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다. 그게 이제 법전에 나와 있는 토지 이동 사유들이고. 자, 이제 우측에 지적 정리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자, 신규 등록을 뭐라고 부르는데?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그었잖아요. 지금 세로 선. 그러면 1번, 3번이면 1번이 뭐죠? 토지 대장 지적도죠. 거기에다가 그 신규 등록하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리 작업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법률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적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적 정리는 결과죠. 뭐가 있어야 지적 정리를 하는 거야?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하는 게 뭐예요? 지적 정리. 원인, 결과. 자, 그러면 이쪽이 원인. 이쪽이 결과. 자, 그러면 이 2번, 2번에서 1번으로 옮기는 행위를 뭐라 불러요? 토지 이동. 그러면 2번에서 1번으로 자, 옮겨 볼게요. 땅에 뭐를 옮겨야 돼요? 2번에 뭐가 등록돼 있었어요? 소재. 지번. 그러면 지번만 갖고 볼까? 2번이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지번이 30번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1번으로 옮겨 버리면 30번지 그대로 옮겨지겠어요? 30번지 지번이 바뀌겠어? 그걸 바꾸는 행위를 뭐라 불러요? 지적. 그럼 지적 정리는 뭐가 있으면 하는 게 지적 정리구나.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하는 게 지적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반드시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 98페이지 챕터 4장의 제목이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정의라고 나오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지금 행위를 갖다 이제 오겠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 밑에 문제 볼게요. 99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토지이동 아닌 거 찾아보라는 거죠. 정답은 뭐 너무 쉽게 물었어요. 뭐 소유자 변경. 나머지는 다 토지이동이고, 그다음에 자 교재 넘겨보시면 자 이제 2절 개별 토지이동 사유가 나올 겁니다. 신규등록서부터 자 이제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발견된 경우,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이 토지가 생긴 경우, 지적공부에 어떻게 하는 거? 새로이 등록하는 거. 그럼 지적공부 어디에다 새로 등록하는지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적공부란 뭐와 뭐? 1번, 3번. 그럼 뭐가 빠져있네? 2번. 오, 그러면 신규등록은 어디에는 법적으로 신규등록을 못 시키는구나.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신규등록을 법적으로 못 시키도록 돼 있구나. 1번, 3번에 신규등록하는 겁니다. 인접하는 토지가 1번에 등록돼 있으면 신규등록은 인접하는 토지에 따라 1번에 신규등록을. 인접하는 토지가 3번,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잡힌 후에 등록돼 있으면 신규등록하는 토지도 3번에 신규등록을 시켜버리는 거. 인접하는 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신청.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사용됐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형광펜 주셔야 돼. 60일. 60일.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이제 최초 신규 등록한다는 건 자, 최초 소유권을 갖다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인데 뭐 참고. 자, 그 다음에 4. 지적 정리 절차 하단에.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거. 시험에서는 다 이겁니다. 신규 등록하면은 자 이제 1번을 볼게요. 1번에다가 신규 등록을 이제 시켜볼게요. 1번이 이제 법률 용어로 부르면 전 이제 같이 합의하니까 이제 또 빨리 나가는 건데 토지대장과 지적토지야. 그럼 신규 등록하려면은 토지대장과 지적대 뭐를 정해야 땅이 만들어져? 소재? 집원 정하지야. 그럼 가볼까? 만약에 신규 등록하면 이게 10번지 토지였고 10번지 필지 동쪽에 요 토지를 갖다가 1번에다 신규 등록한다 가정해 볼게요. 신규 등록하면은 우리 토지대장에 자 소재 쓰는데 집원 쓰는데 봤었지 양식을. 자 그럼 소재는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행정구역 명칭으로 집원 어떻게 쓴다 그랬어. 집원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다만 예외가 있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 자, 만약에 인접하는 토지가 1235번지인데 여기 옆에 신규 등록을 하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지금 인접하는 토지 집원이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일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1236. 그다음에 인접하는 토지가 30번지일 때, 30번지 필지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죠?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와 떨어져 신규 등록될 때는 1237.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이 한 필지예요? 두 필지예요? 두 필지를 이제 법률용어로 여러 필지일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하면은 신규 등록하는 토지에 자 경계를 갖다가 어디에 등록? 지적도에. 그 다음에 면적을 토지대에 등록하죠. 그 축적은 인접하는 10번지 필지가 지적도에 그려져 있으면 그 도면 안으로 신규 등록시키려면 인접하는 10번지 필지 도면이 그려져 있는 축적과 동일한 축적을 사용해서 측량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하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에 최초 소유자가 정해진다는 거죠. 10의 1번지 필지라는 게이 세상에서 처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초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되냐? 지적소관청이. 시험에서는 뭐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었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서 결정? 지적소관청이. 교재 이제 여러분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11번 지필지가 신규 등록이 되었죠? 그러면 신규 등록되었으면은 11번 지필지 땅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만들어지면 요 땅을 갖다 관할 등기관서에 땅 등기 내야죠. 등기부. 등기부는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유자 갑이 등기소에 가서 땅 등기부 만들어야 된다. 11번 지필지. 신규 등록한 토지. 그걸 신청 이렇게 부르죠? 아니야. 신규 등록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신규 등록하면은 구청장이 등기소에 11번 지필지 등기 만들어 달라고 등기소에 서류 써서 보내는데 그걸 촉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하면은 등기 11번 지필지 등기부는 소유자 신청으로 등기가 납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촉탁으로 등기가 납니까? 이것도 세 번이나 독립적으로 물었던 문제. 신규 등록은 아예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야 11번 지필지 땅 등기를 내줄까? 아니면 구청장이 서류 써서 보내갖고 11번 지필지 땅 등기가 날까? 신청. 절대 신규 등록은 구청장의 촉탁에 의해서 절대 등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 소유자가 신청. 그거는 이제 위에 101페이지 특징에 있죠?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뭐를 절대 하지 않는다 나와 있어요.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전환 가볼게요. 등록 전환은 요거. 자, 2번을 바꿔서 부르면 되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땅을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나.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을 보러 땅을 옮기는 행위를 뭐라 본다? 등록 전환.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기초. 이렇게는 등록 전환 안 되네. 1번에서 2번으로, 또는 3번에서 2번으로. 1번 바꾸면 되지.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나,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 등록 전환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예, 반드시 2번에서 1번이나 2번에서 3번으로만 등록 전환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자, 언제 인정되느냐? 교재 여러분들 보세요. 102페이지. 자, 양가로 2번 건너뛰세요. 양가로 3번부터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나오죠? 형광펜 그대로 치시고.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형광펜, 건축물의 사용 승인 형광펜. 등록 전환 무조건 그 문제가 떨어졌어요. 자, 고개 들어보시면, 자, 거기에다가는, 자, 이 땅을 갖다가 2번에서 1번으로 바꾸려면 요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등록 전환을 낼수 있냐면, 2번에 등록된 땅에 대해서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는 건축물 다 짓고 나서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토지를 갖다가 1번이나 3번으로 등록 전환을 갖다 신청하라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필기구 준비해서 메모해 두셔야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옆에다가 60일 의무 이렇게 써 두셔야 돼. 60일 의무. 그러면 키워드는 형광펜 치셨죠? 그 키워드가 나오는 때는 소유자는 며칠 내에? 60일 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라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꼭 나와야지. 그럼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60일 내에 신청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0일 내에 신청 의무 부과되는 키워드 두 가지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 또는요 건축물 사용 승인 키워드가 나오면 소유자는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 60일 내에 소유자 신청하여야 한다 하면 X 이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나오죠? 그게 지금 1번에 키워드 치셨던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한 키워드가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는 없죠? 그러면 2번 옆에다가는 예외 옆에다 쓰셔야죠. 60일 X 임의 이렇게 쓰셔 주셔야 돼요. 60일 X 임의. 등록 전환은 지금까지 100%였습니다. 신청 60일 내에 하여야 하느냐? 신청 아무 때나 할수
있느냐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 자, 그러면 자, 오, 처리 절차 볼까요? 자, 처리 절차는 요거지 뭐. 자, 2번에서 땅을 갖다가 1번으로 옮기는 행위를 등록전이라고 하자. 그럼 1번 옮겨지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지번을 갖다 옮겨야죠. 지번 옮기면 어떻게 옮긴다? 똑같이. 신규 등록 등록전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다만 인떨여가 적용될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배당 떨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목 같은 경우는 자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등록 전환해야 될 때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 아닌 사유로 등록 전환을 소유자가 원해서 신청한 때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104페이지 분할. 분할, 토지 분할이란 지적분배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요거지 뭐. 분할, 땅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1번. 그걸 몇 개로? 2개 이상으로. 그 다음에 2번에 등록된 땅을 2번을 몇개 이상으로? 2개 이상으로. 3번에 등록된 땅을 몇개 이상으로? 3번 2개 이상으로 나누는 행위를 뭐라 본다? 분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할 사유, 자, 대상 토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분할에서는 100% 그걸 물었어요. 분할 대상 토지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가 있대요.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하고 이외에 분할할 수가 있고. 3번.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도 분할할 수가 있고. 자, 1, 2, 3, 세 가지 묶으세요. 묶으신 자리 옆에다가 두 글자, 임의.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1번, 2번, 3번 사유로 분할하고 싶을 때는 소유자가 원하면 분할 신청을 할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네 번째, 이제 형광펜 두셔야 되겠고,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 형광펜 쳐주셔야지, 키워드. 자, 그 옆에다가는, 자, 키워드 친 옆에다가는 필기구로 메모하셔야죠. 61 의무, 이렇게 메모해 두셔야겠고. 자, 요 얘기지 뭐. 자, 이게 전이에요. 저는 자, 밭농사 짓는 땅이죠. 농지, 밭농사 짓는 땅인데 자, 출퇴근해서 이 밭농사 짓기 불편하니까 이 농지 안에다가 집 지어 놓고 농사 짓고 싶을 걸랑?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갖다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농지를 갖다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대요? 아니면 분할 신청해야 된대요? 해야 된대. 해야 된대. 농지 안에, 밭대기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때는 이 땅을 갖다가 분할을 하지 않으면 절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을 신청하는 때는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신청. 그럼 만약에 자, 이 밭대기를 갖다가 자, 요쪽을 동남쪽을 갖다가 요쪽을 잘라서 팔아먹고 싶어. 밭대기를 다 팔아먹고 싶대요? 잘라서 팔아먹고 싶대요? 이거를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밭대기를 잘라서 팔아먹고 싶은 때 분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10번이면 10번 다 변별력, 이거와 이거 구분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분할 60일 날 신청해야 되느냐, 신청할 수 있느냐, 변별하는 구별 문제. 자, 갈게요. 그러면 끝. 자, 분할 문제도 끝.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106페이지 합병. 의. 자, 합병이란 거꾸로 가는 것이죠. 자, 요거. 1, 1. 두 개를 몇개 1로? 하나로. 2, 2. 두 개를 하나 2로.
그다음 3, 3. 두개 이상의 3을 하나의 3으로 정리하는 행위를 뭐라 본다? 합병. 자, 그러면 합병은, 자, 첫 번째는 합병은, 자,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대로 가볼까? 1번, 2번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게 합병이죠. 그러면 이 1번과 이 1번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번으로 합병 정리 안 해준대. 그게 합병의 제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1번과 요 1번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못 갖추면 뭐에 걸린대요? 제한에 걸린대. 그러면 제한에 걸리는 사유를 이제 볼게요. 자, 1번, 1번. 요 1번이 토지대장이죠? 요 1번이 토지대장이죠? 우리 아까 토지대장 서식에 소재 쓰는데 기억나시나요? 구유번호 밑에 소재 쓰는데. 소재. 자, 거기에 노량진동. 소재가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면 합병 정리하고자 하는 이쪽에 1번도 노량진동으로 표시되어 있어야지. 노량진동이 아닌 흑석동으로 소재가 나오면 절대 합병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합병 제한 걸리는 사유. 자, 뭐가 같아야 돼요? 양토지대장에. 소재가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돼요? 소재. 그러면, 자, 지번 부여적이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소재 옆에 지번 있겠죠? 그럼 지번은 노량진동 10. 이쪽에 토지는 토지대장의 지번이 노량진동 11.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 같죠? 지번 옆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축척 기록이 있었죠? 그럼 축척이, 자, 지번 옆에 축척이 있을 겁니다. 1200분의 1이면은 합병 정리하고자 하는 이쪽에 토지대장에도 11 지번 옆에 축척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척이 같은 얼마로? 1200분의 1로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축척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면 토지대장에 지번 옆에 축척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면 합병 정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요 토지대장에 자, 소재 밑에 토지에 표시해 지목 기록하는 거 기억하시죠? 요 토지대장에 자, 소재 밑에 지목 기록하는 거 아시죠? 그럼 지목이 같은 지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돼. 그럼 지목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면 합병 정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요쪽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나오죠. 그럼 소유자의 성명 나올 거고. 자, 주민번호, 등록번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살고 있는 곳을, 소유자 갑이 살고 있는 곳이 또 토지대장이 나오겠죠. 소유자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법률용어 부르죠? 주소. 그러면, 요쪽 토지대장에도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올 것이고, 요쪽 토지대장에도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올 것이죠. 그럼 그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르면은 절대 합병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변동 일자 및 변동 원인은 지금 요 10번지와 11번지 필지가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소유자에 관한 정보 중 뭐는 반드시 같아야 합병 정리할 수 있어요? 소유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소유자 주소가 같아야 돼. 그다음에 이 토지를 갖다가 갑, 을이서 공유하고 있다면은 양토지 공유하는 지분이 다르다면 합병 정리 안 해줘. 무슨 얘긴고 하니? 갑과 을이 10번지 토지와 11번지 필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갑의 토지 공유지 연명부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로 표시되어 있다면 11번지 필지도 갑, 을이 소유하고 있다면 10번지와 똑같이 분바의 비율이 같아야지 합병 정리해줘요. 그럼 11번지 필지는 갑이 3분의 2 지분, 3분의 1 지분으로 돼 있으면 지분이 다르면 합병 정리 절대 안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걸려도 합병이 안 돼. 합병 무지 엄격해요. 이 중에 X에 하나만 걸려도 합병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등기. 등기가 모두 돼 있던지, 모두 등기가 안돼 있어야 합병 정리 가능해요. 그러면 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 정리할 수 없고, 거꾸로 등기가 돼 있거나 등기
안돼 있으면 합병 정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가 모두 안돼 있으면은 이제 합병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등기가 돼 있으면은 플러스 이렇게 갑니다. 등기가 안돼 있으면 여기까지 요건만 충족하면 합병 정리할 수가 있는데 등기가 모두 돼 있으면은 자, 이것만 갖고는 합병 정리할 수가 없고 자, 이 등기 요건까지 필요로 합니다. 자, 등기 요건이 뭐냐면은 등기가 깨끗해야지. 등기가 깨끗할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번지 필지와 11번지 필지가 등기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합병 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즉 등기가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건 더럽다는 거지 뭐. 자, 언제가 더러운 상태냐? 합병 정리하는 10번지 필지 땅 등기가 있고 11번지 필지 땅 등기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러면 합병 제한에 걸려.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등기가 쳐져 있거나 압류가 걸려 있거나 가처분이 걸려 있거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자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유들이 걸려 있으면은 등기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더럽혀지면은 합병 제한에 걸린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유들이 시험에 나오는 사유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걸 뭐 저당권 뭐 암기하라고? 웃기네. 이거 원리를 이해 못하면 뭐 아예 못 푸는 문제인데 뭐 이걸 저당권 암기하라고 제가 예일 뿐인데 등기부가 뭐해야 합병 정리 가능해 제한에 걸려요? 더러우면 합병 제한에 걸려. 그럼 더러운 게땅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등기부 명의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이 돼 있거나 가압류 돼 있거나 압류 걸려 있거나 가처분 걸려 있거나 경매 진행되고 있으면 합병 제한에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등기부가 더러워도 예외적으로 합병 정리 제한에 걸리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 사유가 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등기부에. 자, 토지에 세입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자, 이 경우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민법에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지에 세입자의 권리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병하고자 하는 양토지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 법률용어로 시험에 나는 용어는 이제 이거고, 시험에 나지 않는 민법에 강의할 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이 용어를 써드리냐? 시험 용어로 익히셔야지, 뭐 민법 용어로 익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동일한 그러면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는데, 10억 대출에 대해서 합병하고자 하는 양토지를 담보물로 집어넣은 때를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험에 보면. 그럴 때는 합병정리 가능, 불가능. 예외니까 가능.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들어와 있으면 가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면 합병정리 예외적으로 가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건 이쪽은 암기하면 안 되겠지. 이거 들어와 있으면 합병정리 다안 되니까. 그러면 이쪽은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합병 정리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이쪽을 정리하지를 말고 이쪽을 정리해야지만이 이쪽 암기해놓은 거 아닌 때는 다 합병 정리할 수가 없다. 구청에서 합병을 안 받아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건 이쪽을 한쪽을 정리하는데 이쪽을 정리해놔야지만이 이쪽 암기해놓은 거 아닌 사유가 있는 때는 합병 제한에 걸린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땅의 세입자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민법 배우시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합병 정리하는 양토지에 모두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담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법률용 뭐라 본다?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는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용어.
강학상, 강의의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 자, 이쪽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럼 마무리. 그러면 합병 제한 사유에 안 걸리면은, 자, 합병을 갖다가 신청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거죠. 그걸 임의 신청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법에서 합병을 신청하라고 또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가 있어. 그게 두 가지. 그러니까 또 이걸 시험에서 묻잖아. 제한 사유에 안 걸리면 합병을 갖다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으면 합병을 신청하라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유가 법에 있다는 거죠. 자, 그 예외 사유가 첫 번째가 합병하고자 하는 10번 지필지, 11번 지필지 토지 대장 있죠. 이 현지 땅 위에 뭐가 건축된 때?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건축된 때는 10번 지필지, 11번 지필지를 갖다가 제한사유 안 걸리면 합병 신청할 수 있대요? 하여야 한대요. 하여야 한대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뭔지 알아야지 뭘 그걸 갖다가 뭐 하는지 말는지 알지. 공동주택이란 뭐가 공동주택이다? 공법의 한 문제. 아. 연세대. 아, 연세대. 아, 연세대. 아, 연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대학 기숙사. 그게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음, 주택법에 적용을 받음.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두 필지 땅 위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가 건축된 때는 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연립 건축한 날로부터 그 연립주택 땅 밑에 두 필지가 있으면 그냥 냅두래요. 연립주택 건축한 소유주는 합병 신청하러 들어오래. 합병 신청하러 들어오라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용지일 때. 자, 공공용지는, 자,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도로. 자, 두 필지 땅 위, 땅을 갖다가, 자, 서울시에서 이걸 수용한 거야. 왜 수용했냐면은, 도로 좀 내려고, 도로 확장하려고 이 서울시에서 두 필지 땅을 갖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두 필지 땅을 가져간 이유가 도로 내려고 서울시에서 보상금 지급하고 가져갔다는 거죠. 그럼 그두 필지 땅인지 앞으로 뭐로 쓰이게 돼 있어요? 확장해서 도로로 지금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로 쓰일 땅은 합병 전에 두 필지로 그대로 존치한 채 도로 부지로 이제 땅을 쓰래요. 두 필지 땅을 수용해서 도로 부지로 서울시에서 땅을 수용해 가면 합병 정리해서 도로로 사용하래요. 합병 정리해서 도로 부지로 땅을 사용하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공용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도로나 국어나 학교 용지나 그다음 공장용지나 하천이나 국어나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공공용지 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리하겠어요? 예외를 정리하겠어? 예외를 정리해야 이 예외에 해당한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들어가면 되신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마무리. 그러면 합병 정리하게 되면은 1번 1번을, 하나의 1번을 정리하죠. 지적 정리 볼게요. 그럼 여기선 딱 하나밖에 없어. 합병 정리하면 이 1번 토지대장의 면적, 1번 토지대장의 면적을 하나의 토지대장의 면적으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측량하여 면적을 정량했습니까? 합산해서 면적을 정량했습니까? 합산해서 면적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의 지적도의 경계선, 이쪽 1번의 지적도의 경계선이 있었죠. 꼭 그럼 두 개의 경계선이 하나의 경계선으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도에 그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의 경계선은 가운데 인접된 경계선을 말소하여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합병하는 토지와 경계와 면적의 지적 정리를 할 때는 뭐 하지 아니하고 지적 정리한다? 측량 없이 지적 정리한다를 지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지금까지 봤을 때 신규 등록 전환 분할에 따른 경계 면적은 측량 해야지만이 정리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합병하는 토지의 경계 면적은 뭐 없이 정리한다? 측량 없이 정리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잠깐 쉬세요.